김기현이네요. 네, 김기현도 차를 못 들어가요. 아, 쉬어가지고 못 들어오는 그런 말은 왜 하는 거래? 그치. 국민의힘당 당대표를 못 들어오게 막고,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김기현도 차에 못 들어가게 막았어. 와, 대박이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김기현도 막은 거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차를 못 들어오게끔 할 것 같아요. 왠지 저 차가 9897일 것 같아. 아, 난 역시 정확해. 나 이재명 당대표 차 정확히 봤잖아. 예.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네. 나는 이렇게 딱 봐도 차만 보고 뚜껑만 보고 알잖아. 예. 네.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지금 오셨습니다. 예. 네. 8897. 9897 열어준다. 야, 김기현은 안 열어주는데 9897은 열어준다. 네. 네. 9744이죠? 9744. 윤석열 타도하라! 책임지라! 윤석열 타도하라! 윤석열을 타도하라! 책임지라! 윤석열을 타도하라! 야, 윤석열! 네, 손 내밀고 있는 윤석열 보셨죠? 와, 지나갔습니다. 안티가 많아야 제대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 태영 의원님, 이번에 그 북한에서 이거 내부 고발로 뭐 성폭행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김구 선생님이 그 북한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발언에 사과할 수 없어요. 아, 만지지 마세요. 네? 인터뷰하는 거니까. 네? 네. 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잘못된 보도를 한 건가요? 그거에 대한 것만 얘기해드릴게요.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 저희 보고 빨갱이랍니다. 아, 맞냐고 안 맞냐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북한에서 그런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 우리 보고 빨갱이라는가요? 예? 어떻게 답변 안 하시나요? 사랑해, 예. 박대, 예.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전부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도 가는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